사업상 내 명함에 집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쓰면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니까 나온다. 예수 믿으면 시험에 합격한다니까. 교회 나가면 착한 사람 되니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실제로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면 이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되고 부자 되고 합격하고 애인 얻고 당선되고 좀 더 좋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이것들이 신앙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이방 종교인들도 이런 것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사이 종교 믿는 사람 가운데도 좋은 학교에 잘 들어가고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고 우리보다 부자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되고 출세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독교인이 많은 대한민국에 비해서 기독교인이 훨씬 적은 일본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무엇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신사 참배하고 기독교를 한때 그렇게도 박해하던 일본이 우리보다 더 잘 산다.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현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은 꼭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잘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아이는 인류대학 합격하고 연봉 많은 회사에 취직하고 사업도 잘되고 건강한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 아들, 딸 낙방합니다. 취직도 못합니다. 사업도 안됩니다. 재난이 많습니다. 병들어 고통하고 신음받습니다. 병든 채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것 이상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 이상의 영원한 가치, 높은 가치, 궁극 가치를 얻고 누리는 겁니다. 부귀와 권세, 건강과 세속적인 출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인생의 최종적인 질문, 죽음이 뭐냐? 살아있는 동안에 진리란 도대체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냐? 부자 되면 바르게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유한한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것을 어떻게 얻으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중생, regeneration, 구원, 영생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관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긴 백성이란 뜻을 가진 이름 니고데모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입니다. 산헤드린은 7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 공포하면 심지어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왕까지도 그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산헤드린 의회에서 회의를 결정해서 법을 만들고 나면 유태인들은 다른 외국에 가서 살아도 산헤드린 의회의 결정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대언자, 왕도 그 결정을 따라야 됩니다. 법을 제정하여 공포합니다. 종교뿐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합니다. 정치적인 일, 민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형결정권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후에 로마가 지배하고 나서부터 사형결정권을 로마 정부가 가져갔지만 대부분의 종교생활의 중요한 모든 결정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원래 페르시스라는 말은 분리주의자,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지혜와 성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자란 뜻입니다. 구약의 말씀 외에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규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잘 지켰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의식에 관한 전통과 규례를 따로 정하여 성경 플러스 자기네들이 정한 룰까지 지키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여의를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겉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여 특히 여성들에게는 매너 남자로 인정받고 존경받던 당대 최고의 존경받던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조문을 중요시하면서 자기네들의 전통과 철학도 함께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선과 교만과 탐욕을 가진 사람이라고 책망받기는 했어도 사실 따지고 보면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이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인사가 뭔가 하면 랍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며 공회의원인 디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랍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어쩌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을 겁니다. 젊은 선생 아니면 젊은 친구 나 좀 보게 예수님께 충분히 이렇게 걸어도 될 만한 그런 위치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유대의 한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라고 존경하는 선생이라고 말하고 당신이 행하는 모든 표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답하는 것에 사람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입으로 들어갑니까? 똥구멍으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의 가장 뚜렷한 증거가 빛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악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다른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아프게 만들고 남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게 악이라고 성경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뭐라고요? 악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빛으로 온다는 말은 예수님께로 온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예수님께 온다. 예수님께 오는 자가 진리를 쫓는 자라는 말이에요. 누가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산헤드린의 의원입니다. 유대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소위 3권을 가진 의결기관의 한 사람입니다. 당시 최상류 지식층의 사람입니다.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쩌면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가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랍비입니다. 당신이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이라고.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 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도 다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여차하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마음이 좀 상하면 아니 나 다음 주부터 절에 가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거 두 번째 사람입니다. 문인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용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숙한 세 번째 사람 가운데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목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신앙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보다 깊은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 죽었어, 이런 사람은 아니죠?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두 번째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을 믿는 거는 같아요. 열심히 예배당에도 나와요. 헌금 시간 되면 헌금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에 확실한 마음이 없어요. 교회에서 수가 좀 틀리면 절에 간다고 합니다. 딴 데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뜻이 뭔가를 묻지 아니하고 딴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가운데 누가 문제가 제일 많을까요? 2번이라고 동의하십니까? 1번,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은 그냥 믿으면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하는 사람,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잘 믿는 채, 잘 아는 채 합니다. 위선자입니다. 툭하면 허튼 소리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다고 말합니다. 어려움 오면 도망갑니다. 아프거나 잘 안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용하는 곳에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불안합니다. 환경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사람 위장술은 많아서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도 얻습니다. 그렇게 예수도 안 믿는데도 목사 된 사람도 있고 장로, 권사, 집사 된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어디에 속하였을까요?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니고데모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고민 중에 밤중에 찾아온 그를 간파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시냐고 여쭤봤어요. 안 보이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는 말은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는,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안 보인다.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도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이거 봐요,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보이는데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데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이 들면 그렇게 쉽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마구 살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현격한 차이가 이곳에 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갔다 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로 차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 당황했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여러분, 이거 바리새인이 할 이야기예요? 이게 사내들인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압니다.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거듭남이에요. 말씀을 많이 안다, 잘 지킨다, 바리새인이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 돼. 거듭나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게 세상 그 어떤 다른 종교에도 거듭남이 없어요. 그건 오직 우리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믿음 안에만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아노덴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뜻이, 첫 번째 위로부터, 두 번째 처음부터, 세 번째 다시 새로. 합하면 이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처음부터 다시 태어난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난 것은 엄마 뱃속에서 나는 거예요. 육신은 아래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힘든가? 운동을 전혀 안 한 사람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것하고 어설프게 배워서 나쁜 폼이 익혀진 사람에게 운동 가르치는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처음부터 배우는 사람 1번, 어설프게 배운 사람 2번. 오늘은 정답이 1번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 LPGA 여자 골프, 프로골프 선수 가운데 10명 가운데, 최고 잘 치는 사람 10명 가운데 5명이 한국 사람이야. 근데 이 5명의 운동 폼이 박인비 선수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해요. 박인비만 좀 독특해요. 그분은 따로 배운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FM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배워서 골프를 쳐서 잘 치는 겁니다. 근데 어설프게 폼을 배워놓으면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피아노를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하고 지멋대로 배워서 손가락이 굳어지고 폼이 굳어진 사람은 새로 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 전혀 안 믿던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어서 바르게 믿으면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설프게 예수도 안 믿는데 믿는 것처럼 오래 예배당에 다닌 사람이 예수를 다시 믿으려고 그러면 체면 때문에, 이미 달고 있는 집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려워도 그것 하지 않으면 나중에 깜빡 속을 수 있습니다. 아차 순간에 영원히 천국과 상관없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로 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난 것을 물로, 성령으로 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 어떤 사람은 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은 씻는 것이니까 회개를 의미한다. 물은 성령을 상징한다. 어떤 해석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의 역사는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살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도덕과 윤리적인 선행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귀, 영화, 건강, 축복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이 거듭남의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내 열심, 노력, 내 공로, 내가 내 정성을 들여서 내가 성심껏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매우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요? 참된 믿음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훈련과 공부와 연구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산기도, 금식기도, 백일기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노력과 정성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양과 지성과 학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복음입니다. 아멘. 왜요? 배운 사람만 믿을 수 있다. 그럼 못 배운 사람은 안 되지 않습니까? 부유한 사람만 믿을 수 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안 되지. 그러나 부유하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나이가 많든 어리든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유한겔리온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황제가 오는 게 복음이에요. 왜? 황제가 오면, 황제가 새로 등극하면 집도 거쳐주고 쌀도 주고 옷도 주니까
원래 복음이라는 단어는 정치적인 단어예요. 예배당의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그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음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복음입니다. 영생이 복음입니다. 지금은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이 내게 있음을 믿고 확신한다면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우리말로 뭐예요? 영어로 복음을 뭐라고 그러죠? Good news라고 그래요. Good, good, good. 좋다는 거예요. News,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요, right news가 아니에요. 옳은 소리가 아니에요. 옳은 소리. 대부분의 옳은 소리는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는 소리는, 남편에게 하는 소리는 틀린 소리가 거의 없어요. 일찍 들어오세요. 늦게 들어오면 전화 좀 주세요. 뭐 돈은 헛군데 쓰지 마세요. 좀 술 좀 덜 드세요. 거의 다 좋은 말인데 그걸 기분 나쁘게 하니까 뭐라고요? 잔소리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옳은 소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라니까요. 10대 청소년들, 곁길로 가는 청소년들에게 엄마가 하는 이야기는 틀린 말이 거의 없어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듣기에는 굉장히 잔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옳은 소리네요. 옳은 소리.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요, 옳은 소리 그 위의 것이에요. 좋은 소리예요. 네가 아무리 못나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네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만 믿으면 용서받아. 네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못 배웠더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 니고데모의 그 후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초막절의 절기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속들을 시켜 예수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잡아오지 않고 그냥 옵니다. 그냥 온 그 사람들에게 너희도 그 사람에게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못 잡아왔냐? 그들이 말합니다. 하속들이 말해요. 우리가 가봤더니, 예수님을 잡으러 가봤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응, 너네도 넘어갔구나. 너네도 미혹되었구나. 미혹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느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도 모르는 것들, 예수를 따라가 예수한테 미혹된 사람들, 이것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때 당돌하게 나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왜 못 잡았냐고, 미혹되었냐고,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예수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한 사람이 당돌하게 나와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어느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은휘했다는 말은 숨겼다는 말입니다.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빌라도 들어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 다음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의 역적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받았습니다. 역적으로 처형받은 그 시신을 가져간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인 그가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던 그가 당돌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자기의 준비한 침향을 바릅니다. 니고데모는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니고데모의 거듭남의 역사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 누구의 역사로 됐다고요? 성령의 역사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당에 몇 년 다니느냐, 교회의 직분이 뭐냐, 얼마나 열심히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나는 참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도, 소위 우리의 그칠의 신앙생활도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